화창한 여름날 지온이 먼저 만나볼까요? 이게 뭐야, 지온아? 호랑이가 이렇게 많아. 어? 암지연! 지연아! 지연아! 어? 해봐. 뭐라 그랬어, 얘가? 수박. 수? 박? 우리 그때 강해가 갖고 아빠가 수박 어떻게 이렇게 컸겠지? 빻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지? 캥거루. 캥거루가 지훈아. 엄마랑 아기가 이렇게 해갖고 깡총깡총 뛰고 있지. 엄마. 엄마 여기 주머니 쏙 들어가 있지? 지훈이도 아빠 여기 쏙 들어갈까? 응. 여기 들어갈까? 응. 이리 와봐. 이거 봐라. 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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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훈아 얘가 이렇게 웃는다? 하하하하. 지훈이 웃어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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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잘 날 없다. 요리 솜씨 좋기로 소문난 혜진 엄마. 오늘은 더위에 지친 가족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엄마 뭐 하는 거지? 엄마 맛있는 거 해준대. 알았어? 엄마 맛있는 거 해주는 거 알았어, 지훈이? 오늘 보양시켜주려고요, 여보. 내가 요새 안 돼 보였어? 살도 너무 빠지고 또 이제 이틀 고생하잖아. 뭔데? 이거는 지중해식 샐러드야. 모나코에서 즐겨 먹던. 모나코에서? 진짜야, 이거 토마토 콩피랑 이런 거 내가 어제부터 다 만들어놨어. 그래? 그냥 샐러드 아니야? 어? 그냥 샐러드 아니야? 그냥 샐러드인데 이게 다 방법, 이게 다 어떻게 그런 게 있어. 그냥 먹어. 맛있을 거야. 꼬리. 지훈이도 꼬리 있었으면 좋겠어? 아빠 꼬리 달아줄까? 네. 지훈이 꼬리 달아줄까? 네. 지훈이 달아주자. 나무 자리 가봐. 됐다. 꼬리. 꼬리 이렇게 흔들어봐, 지훈이. 랄랄랄라 이렇게 흔들어봐. 엄마 보여줘봐, 지훈이 꼬리 흔드는 거. 꼬리 흔들어야지. 실룩실룩해? 애한테 벌써 꼬리 치는 법을 가르치주자니. 꼬리를 잘 쳐야지. 꼬리 잘 치면 안 되지. 아니, 그 잘 쳐야지. 이상하게 치면 안 되지. 꼬리를 잘 쳐야지. 오호. 왜? 엄청 좋아해, 그거. 여기 아빠처럼 한번 이렇게 서봐, 이렇게. 이렇게 서봐. 이렇게 서보세요. 잠깐만, 똑바로 서야 되는데. 딱 이렇게 해서 뒤꿈치를 여기 붙이세요. 뒤꿈치를 붙이세요. 됐어요. 눈 감으세요. 눈 뜨면 안 돼요. 얘 구칠이야. 그렇게 구칠. 심각하게 말할 거야? 너무 좀 똑바로 서봐. 똑바로. 똑바로. 쭉. 이렇게 아빠처럼. 으이. 으이. 앉은 키. 앉은 키. 서서 이렇게. 아빠 무릎을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있으세요. 97이라고? 저번에 쟀을 때만 해도 96 막 이랬는데. 왜 97 돼? 너무 크다. 지금 97 됐다. 아, 여자인데 이 나중에 진짜 한 180 넘고 막 190 이렇게 발이 또 막 이만하니까 엄청 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원이가 언니 같다. 그러니까요. 저는 앉아. 6개월 차인데. 그러니까. 신발이랑 옷 같은 건 또 너무 빨리 짜가지고 이러니까 몇 번 안 입고 그게 너무 아까워서 아 둘째를 낳아야 되나? 그럼 꼭 딸을 낳아야겠는데. 오, 이거 뭐야? 보통이 아닌데 이거? 예쁘지? 엄지훈도 밥 먹자. 지훈아. 잘 먹어. 맛있어요? 거기 보니까, 패션 보니까 수영장이 조그맣게 있어. 수영장? 지훈이니까. 좋아하겠네.
개들도 들어갔을 때. 맞나? 애견 펜션 이런 건가 보다. 나무 너무 오래 박혀 있었으니까 나무 들고 가려고. 잠시 후. 정말 몸무게 많다. 애견 펜션에 놀러온 지훈이와 나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부터 시원한 풀장까지. 어, 최고의 놀이터인데요. 다음은 쌍둥이네로 가볼까요? 아, 이거 벌써 늦게 자는데. 야, 너네 몇인 줄 알아? 어? 야, 니들이 무슨 고등학생이야? 빨리 일어나, 이제. 어머, 야, 이성은 아니야. 아버지인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 나와, 사준이. 왜, 서준아? 누구시더라? 누구시지? 잘 잤어? 서준아, 바지도 입을 수 있을까? 바지. 서은아, 아빠는? 아빠도 안아줘야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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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아, 아빠 사랑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응.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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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사랑해요? 응. 어, 아빠는? 아니요. 야, 너 진짜 약간 서운한데? 어? 야, 약간 서운하다고. 야, 약간 서운하다고. 어? 닿았어? 얼굴 닿았어? 서준아,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턱 밑에 있을 때 뛰면 안 돼, 알았지? 서준아, 맨날 놀던 건데 형이 울지? 형은 사실 뭐라 그런 거야? 자기들끼리 놀다가 한 명이 울면 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얼마 전에 누가 약간 사랑 걸려서 기침을 했는데 와서 등을 쳐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 이거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세. 멋지. 자, 회원님들 준비하세요. 자, 회원님들 강사님 손 잡아주세요. 아니, 야! 이러시면 안 돼요, 회원님들. 이러시면 안 돼요. 야! 회원님들. 아, 분홍 회원님! 회원님, 절 따라해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제발요, 회원님. 회원님, 절 따라 하셔야죠. 제발 부탁이에요. 운동을 하셔야죠. 자, 절 보세요. 하나. 이놈들! 준비 출발하면. 아, 너네 또 역주행이야. 일로, 이쪽으로. 서원아, 이쪽으로. 아니야? 사실 제가 이제 스텝퍼라 그러죠? 스텝 계단 놓고 이렇게 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춤추고 이런 거. 그런 것도 특강처럼 한 적도 있고. 저는 하여튼 뭐
같이 단체로 하는 그런 에어로빅 그런 거는 굉장히 예찬 운동이에요. 자, 엎드려봐. 서원아, 봐봐. 하나, 둘. 서준이 잘한다. 서준이 잘한다. 우와, 서준이 잘한다. 오. 하나, 둘. 하나, 둘. 봐봐. 옳지. 들어. 들어. 옳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둘. 뭐? 둘. 하나. 둘. 서원이 해봐. 서원이 해보자. 서원이 해봐. 이거로 하나 이렇게 두 개 다 네가 해봐. 서준이는 성공하지 못한 아령 두 개들기. 과연 서은이는 해낼 수 있을까요? 옳지, 옳지, 옳지 한다, 옳지 한다. 자, 천왕산. 오, 천왕산. 넌 포수야. 저기 또 있다. 서은아, 저거 봐, 저기 또 있어. 엄청 무거워. 그렇지. 오, 천하장사. 서준이 돼볼까? 회원님들의 아침 운동은 이렇게 끝이 나고 어디론가에 하는데요?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불러? 뭐? 뭐해? 오빠. 오빠해? 오늘은 우리끼리 어디 가냐면 머드라고 막 바르고 놀 거야. 놀 수 있어요? 네. 가서 재밌게 놀자. 화이팅! 화이팅! 서훈아, 아빠 사랑해 해줘. 아닌데. 엄마가 우리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라고 노래를 줬어, USB를. 한번 들어볼까? 아빠 노래야. 히트곡. 그대였기에 이제 나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 꼬야. 잠시 후. 또? 꼬야. 끄라고? 이렇게 쌍둥이가 도착한 곳은 충남 부령 머드축제. 피부에 좋은 화장품 머드에 세계인도 푹 빠진 최고의 축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니 우리 쌍둥이도 정말 좋아하겠죠? 우와, 이거 봐봐. 여기 뭐였나 보자. 이 뭐야. 이 봐봐.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해서 막 묻는데 피부에 좋아. 이 서준이 인상표. 서준이 만져볼까? 아니야? 서준이 만져볼까? 이거 만져야 되는데. 이거 봐봐, 아빠 봐봐. 이거 빼? 서준아, 저 아빠 따라와 봐봐. 서준아, 서원아, 들어가 볼까? 아니야? 아니, 어떡하지? 이 일을 어떡하나, 이거. 부드러운 머드. 아니야, 이거 지지 아니야. 빼라고? 지지 아니라니까? 피자 아빠의 예상을 벗어난 꼬마 슈퍼맨들의 위기. 과연 쌍둥이는 머드 축제를 즐길 수 있을까요? 안녕. 그렇지. 안녕. 네, 출발합니다. 우리 어디 가요? 훈장님한테 우리 예절 교육도 하고 창도 어이구. 배우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요. 아빠, 한 달 정도 한국에 있을 거예요. 아빠, 여기 떠들어만. 안 그래도 그때 뭐 따로 만난다고요. 아내들끼리. 아빠, 우리 여기 맞아요? 맞아요. 아빠! 아유, 애가 다섯이니까 정신이 안 나오구나. 윤터 최고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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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민구야, 왜 다루다니지 마. 민구가. 입에 넣지 오빠, 마세요. 민구야. 민국 이놈. 아빠 이놈. 뭐야, 아버지가 이놈이야. 아빠 이놈.
기다리고 이놈의 아버지한테. 어! 아니 이놈들이! 서당 가서 이제 훈장 선생님 만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테니까. 시끌벅적 다섯 아이들의 예절 학교 입상길.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되는데요. 자, 일로 오세요. 자, 갑니다. 야! 절절 갑니다. 우리 시골에 왔어요. 시골 서당에. 야, 가마솥 봐. 야, 가마솥 봐.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사람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자, 일로 와. 와, 지금 다 올려놓고. 선생님, 나 이거 어떻게 받아요? 발이 앞으로 가게, 신발이 앞으로 가게, 이렇게. 오케이. 만져 빌려 와봐. 좀 왔으면 좀, 같이 좀 왔으면. 자,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 고이 신발이다. 자, 아니, 아빠 이제 어디 서봐. 아니야. 이렇게. 여기. 자, 너도 우리 와라. 손을 딱 이렇게 모으고 앞을 봐. 그렇지. 우리도 자라. 지금부터 예사님이라고 부르면 돼. 나중에 예사님. 자, 인사법을 나중에 들어가서 배울 거야. 조용히 자리에 앉아라. 자, 아빠 자세. 아빠 다리하고 앉아봐라. 자, 자, 여기 너희들이 놀러 온 곳이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에 예절 공부하러 온 거야. 잘 듣고 따라하거라. 방, 마루에서 뛰지 않는다. 자, 뛰지 않는다. 자, 떠들지 않는다. 떠들지 않는다.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웃 어른을 만나면 인사한다. 다시 웃 어른을 만나면 인사한다. 인사한다. 알았냐? 네. 네. 그리고 여기에 한복이 있어.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알았냐? 네. 네. 자, 아빠가 입고 자, 옷가 입자. 사랑해요. 한. 한. 사랑이가 핑크 아빠 아버지가 도와줄게요. 자, 팔리로 해보세요. 팔리로. 옷을 너무 작게 해봤다. 야, 이게 뭐야 이게. 옷이 작아. 야, 추성훈 씨가 아이, 그 사랑의 예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가자고 제의를 했고 좀 엄하게 너무 오냐오냐 한다고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것 같진 않아요. 유토한테도 진짜 좋은 한국 문화도 좀 배우고 사랑한테도 좋은 문화 그런 것도 교육과도 받고 진짜 애기한테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해는 저물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이곳에서의 수업. 과연 다섯 아이들은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조용히 앉아서 다른 친구들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알았냐? 나 노래 왜 올리고. 쟤네는 사연이 누나가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 사연이. 다들 여기 봐라. 다 여기 봐. 지. 자, 전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봐라. 자,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거라. 타이거의 귀염둥이들 왔어. 이런 타이거의 귀염둥이들 왔어. 일어나거라. 얘야. 자, 인사. 보자. 대현이 군만진 아빠 바람 타고 왔어요. 누가 왔다고? 대현이 군만진 아빠 바람 타고 왔어요. 아니가 부. 아, 꺼내 송송송 여기 왔어. 알았어. 여기에 놀러 온 사람 손 들어봐. 아이고야. 그럼 한번 손 내려. 놀러 왔구나. 그럼 여기 공부하러 온 사람 손 들어봐. 이 공부하러 왔지? 네. 훈장님한테 공부하러 왔지? 네. 아, 그럼 여기 봐야지. 자, 여기 옳지. 어이, 여기 봐야지. 훈장님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훈장님. 훈장님이 잘 안 들려. 훈장님! 아유, 똑똑하네. 예절을 가르쳐주고 착한 사람 되는 법도 가르쳐주고 옛날 옛날 사람들처럼 공부하는 것도 가르쳐줄 거야. 할 수 있겠지? 네. 아이가야. 근데 말 안 듣고 예절도 안 지키고 그런 놈은 훈장님이 집에 안 보내줄 거야. 집에 안 보내줄 거야. 그럼 말 잘 들어야 되겠지? 네. 알지. 훈장님 따라 해봐.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따라해. 공수. 자, 서당에서 옛날에 어린이들이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 공수. 공수. 안 들려. 안 들려. 공수. 공수. 움직이지 말고. 이 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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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장님 말 안 들으면 훈장님이 집에 안 보내준다 그랬지.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천천히, 알았지? 이제 훈장님이 볼 거야. 한번 해봐. 누가 못하나 잘하나 훈장님이 보고 이제는 이거 뭔지 알지? 맴매. 가서 봐, 너 이름이 뭐냐? 대한이. 대한이? 그 훈장님한테 반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잘 들어. 닭은 어떻게 말을 해? 어떻게 말을 해? 고구야. 그렇지. 고구야. 그런데 닭이 민국이 불렀어. 닭이 민국이를 불러? 언제 불렀어? 고구야. 그때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닭이 불러서 나갔어. 그랬더니 닭이 뭐라 그래? 고구요. 닭은 고구요 그렇게 말하지. 닭은 꼬끼오 말하는데 사람은 봐봐 어른들 보면 민국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게 예절이야. 내가 민국이. 내가 민국이. 아 네가 민국이요? 네. 그러면 물어볼 거요. 너 이름 뭐냐? 동대야. 동대야. 엄마? 훈장님한테 반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너 이름 뭐냐? 그럼 너 이름 뭐냐? 만세. 옳지. 만세요. 만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훈장님한테 말할 때 반말하는 어린이들은 쟤는 잘 봐. 집에 안 보내줄 거예요. 집에 안 보내줄 거예요. 어른한테는 입니다. 이해요.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알았지? 아버지 이름이 뭔지 한번 물어볼 거야. 자,
아버지 이름이 뭔지 너 아니? 아버지는 수리자 구자입니다. 아이고야. 아버지 이름 이렇게 말해줘야 돼. 아이 발언해. 그러면 너는? 구자입니다. 만세는? 구자입니다. 아빠는 구자 아빠입니다. 아이가 일자 국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알았지? 일자 국자입니다. 옳지. 아버지 이름이? 송일자 국자입니다. 아이가 잘했어.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형이냐? 나요. 너가 형이요? 네. 만세 네가 형이야? 네. 아예 송대형. 아예 송대형. 네가 민국. 민국이가 두 번째 형이고. 그 다음에 만세가 막내고, 알겠냐? 네. 예절에 있어서 형을 형이라고 불러야 되지? 네. 대한이 형님 한번 해봐. 대한이 형님. 오냐, 오야, 이래봐. 한번 더 해봐. 오냐,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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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대한이 형님 한번 해봐. 자. 대한이 형님. 오야. 아. 배워가지고 이제 실천해야 된다. 에? 자, 자 이제 천자문 배울 거요. 유토야, 유토야, 너 졸고 있었어? 졸만데 눈 크게 떠. 그거 왜 졸이 만다? 이렇게 이렇게 떠. 옳지. 서당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훈장님 따라 해봐. 이렇게. 옳지. 옳지 말 잘 듣네 이렇게. 하늘 천다지. 하늘 천다지. 크게 훈장님 하라 그랬지. 하늘 천다지. 자 하늘 천다지. 천다지. 옳지. 하늘 천다지. 옳지 잘했어. 천다지. 옳지. 그래 너 해봐. 유토 해봐. 돌지 말고 너 여기 해봐. 시작. 안나호라지. 아유 잘하네. 유토도 잘한다. 거물현두루황. 거물현두루황. 따라해. 하늘천다지. 이렇게 해야지. 봐. 하늘천다지. 잘한다. 한 번 더 시작. 하늘천다지. 거물현 누루황. 하늘천다지. 하늘천다지. 누가 안 따라했어? 누가 안 했어 지금? 저기요. 하늘천다지. 유토야 눈 크게 떠. 이거 봐라 여기 지금 맛있는 거 주려고 훈장님 준비했어. 호랑이가 이거 보면 도망가는 거 뭔지 알아? 뭐 같아? 감자야. 감자? 나무. 나무 같아? 아, 훈장님 만은 곶감이야 곶감. 곶감 먹은 호랑이가 도망간대요. 유토 이리 나와. 유토야 이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꽃감에 이거 먹으면 잠이 3,900마리나 도망을 가. 자. 옳지. 가서 먹어. 모르나. 아. 야. 맛있지? 꽃감 먹으니까 잠이 깼지? 공부 잘하는 놈은 줄 거야. 예절 잘 지키면. 그러면 자 히바 민국이가 먼저 히바. 하나. 천다지. 한다 잘하네. 그럼 요거 두 개 맞아 하고 훈장님이 줄게. 얘 이름은 거물현이야. 검다고 검정색 있지? 저기 깜깜하는. 그렇지. 거물현 누루왕. 검다고 깜깜하다고 검다고 알았지? 천다지. 옳지. 거물현. 그렇지! 누루왕 했어!
민국이 알진까지 거문의 누락까지 거문의 누락까지 다 했다. 박수 쳐줘라. 아유, 민국이 이리 와. 와, 이거 줄 테니까. 자, 손으로. 옳지. 두 손으로 받는 게 어른한테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절이야. 알았지? 옳지. 이거 가지고 가서 지금 먹지 말고 들고 있어. 알았지? 옳지. 혜연이 언제 다 하고 꽃가 먹어요? 아문 그럼 좀 기다려. 대한이하고 만세하고 누가 한번 해볼래? 어? 여기서부터 해보자. 만세가 이제. 자. 검을 정까지. 옳지. 검을 정. 옳지. 검은 한두루 황남씨. 우영지 왕. 아 비슷해. 그 정좌 허리 쭉. 못할 놈들은 여기 혼자 남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고 훈장님이랑 살아야 돼. 만세, 훈장님하고 살 거예요? 그러면 딴짓 안 하고 딱 바로 앉아갖고. 왜 만세? 어째 눈물이 나와? 만세야, 대답도 이제 안 하지. 만세야. 아, 그럼 잘 들어. 자, 정좌. 과연 삼둥이는 무사히 수업을 마칠 수 있을까요? 한편 웃음도 다섯 배. 오둥이네를 만나볼까요? 대박이야. 엄마! 엄마!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말파. 어, 뭐야? 아빠 이거 해봐요. 뭐래? 또 치울 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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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수아, 이 사람 왜 밀었어? 이랬을까? 아이고 울진잖아. 아이고 울진잖아. 주위에서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많이 낳았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그런 와이프도 아이들이 좋고 또 아들이든 딸이든 그런 상관없이 가지게 된 아이고 신기했죠. 초음파 사진으로 봤을 때 애들한테 없는 게 꼬추가 막 보이고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더 신기한 건 임신을 했는데 한 명밖에 안 나온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보통 두 명씩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명이 나오니까 좀 망가 좀 아쉽고 손해보는 것 같고 탯줄을 또 두 번씩 자르다가 한 번 자르니까 힘이 남아 도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분도 좋아요?
지금 비 오는 것 같아. 너. 그거 대박일 거야, 대박일 거. 대박일 거야. 그거 지금 뭐,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대박일 거, 대박일 거. 어? 대박일 거. 아, 우유. 네. 설아 우유 줄게, 설아 우유 줄게, 설아 우유 줄게, 기다려. 어? 아니 돼. 너는 우유 끊었잖아. 왜? 물? 물 줄까? 기다려. 야, 대박일 거. 야, 대박일 거. 이거 다 갈 거야. 이거 저기 가서 먹어. 자. 저기 가서 먹어. 물. 물. 설아야, 수아 물 줘. 설아야, 수아 물 줘. 물 주세요, 그래. 고마워, 그래야지. 안 돼. 너는 우유 끊었잖아. 아니야, 애기 우유잖아. 너는 우유 끊었어. 아니, 안 먹으면. 밥 먹으면. 아기 거야. 아, 그렇지, 아기 거지. 아가 거. 아가 거라고. 아가 거라고. 우와. 너는 설아라니까? 아가 거. 너는 설아야. 수아 거라고. 수아는 얘야. 너는 설아야. 아가 거라고. 너는 설아야. 아니야. 너는 설아야. 대박아. 너 잘못하면 우유 뺏기겠다, 지금. 아이고, 잠깐만, 좀 닦고. 설아야. 동국 아빠는 매일 웃음 잘 날이 없겠어요. 그리고 찾아온 낮잠 시간. 설아, 일로 오세요. 아빠가 책 읽어준대. 빗방울의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빨래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하고 있어? 알았지? 눈, 코 잘 키우고 있어? 대박이 깼어. 지금 아빠 내려가 봐야 돼. 고재요. 자장자장 하고 있어? 너네 들어가서 깨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데 갑자기 깼어요. 얘 몇 분 못 잤는데? 나와봐. 너 옷 또 왜 나왔어? 물고기 코 지어야지. 잔다 그랬다니까, 물고기가. 몇 시간 안 지났어요. 마지막 수단이다, 너네. 됐어.
대박아. 아이고 좋아. 대박이 그냥 불러줘만 줘도 좋아. 어? 자. 어? 코 자는 거야 이제. 알았지? 어? 눈 감아. 눈 감아. 자장 까마 눈 까마 눈 까마 어 그렇지 눈 까마 그렇지 눈 까마 그렇지 눈 까마 어머 금세 잠들었네요. 엄마들한테 정말 좋은 팁인데요. 제시지아가 울 때 보면 안아서 항상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을 하면서 하니까 잘 잠을 잘 자더라고요. 쉽게 그런 비슷한 작용으로 천천히 엄마가 움직이는 속도로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나 애들이 잘 자고 또 좋아하고 하더라고요. 한편 머드 축제에 간 쌍둥이네. 부드러운 머드 빼라고? 지지 아니라니까? 알았어, 그럼 일로 와. 깨끗한 물부터 가자. 일로 와. 오, 재밌어. 이거 봐, 이게 되게 촉감이 좋은 거야. 아빠 피부 좋아진 거 봐. 배고 같아. 우와, 배고 같아. 그래. 나가자 이제 너네. 너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빠. 잠자리 잡아줘? 많이 많이? 응. 우와 많아 잠자리 많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슛! 아 좋다. 우와. 이거 봐. 되게 좋지. 이거 봐. 좋잖아. 뭐. 이거 그냥 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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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묻어. 재밌지? 너 이미 다 묻었어. 이미 다 묻었다고. 보고. 옳지, 성훈이 생각한다. 옳지, 성훈이 생각한다. 재밌어, 성훈. 얘들아, 바다가 재밌어? 머드가 재밌어? 이거 봐. 이거 봐. 오니까 머드가 재밌잖아. 재밌어? 재밌지? 어, 놀러 와. 아니, 너 안 넣어서. 아, 너 입술을 벌벌 떨어. 아, 너 지금 입술을 벌벌 떤다니까? 그만, 일로 와. 아니, 그만. 머드 축제의 하이라이트. 높이 8m의 초대형 미끄럼틀. 바로 이 미끄럼틀에 쌍둥이네가 도전하는데요. 어른이 타기에도 아치를 보이는 높이. 과연 꼬마 슈퍼맨들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서훈아, 아빠 안아봐.
어짜. 성원아, 너 여기 잠깐만 앉아있어. 알았지? 아빠 금방 올라올게. 삼촌 잡고 있어. 자. 어우, 성원이 안 울고 있어. 자, 성원아, 아빠 잡아. 와,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어? 서진 내려갈 수 있어요? 서진 내려갈 수 있어요? 어, 좋아. 성원이 내려갈 수 있어? 옳지. 우리 남자니까. 아빠 꽉 잡아. 화이팅! 옳지. 화이팅! 아빠 꽉 잡아. 화이팅! 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해냈어. 서준아, 한 번 더 탈까? 서준아, 한 번 더 탈까? 어, 나도 아니야. 가자, 가자. 어, 아이고. 내가 결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내가 화이팅 했는데, 둘 다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정말 깊숙한 곳에서 올라온, 할 수 있다라는 화이팅이었거든요, 이들의. 해낸 거보다 그 정상에서 화이팅을 외쳤을 때 그 산부자의 그 묘한 그 뿌듯함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레도 그런 화이팅이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특한 쌍둥이들을 위해 특별히 찾은 이곳. 네. 어,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바로 고단백질 영양식 번데기네요. 번데기다. 먹어봤어, 너네? 너네 먹을 수 있지 뭐. 아, 그거 뭐야?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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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씹어봐, 소준아, 씹어봐. 아. 씹으니까 먹을만하지? 이거 아빠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종이컵에다가 100원이었거든, 100원. 야, 국물부터 아껴서 먹었는데. 아, 맞아요. 저희 어릴 때 최고의 간식이었죠. 달력으로 만든 컵에 저렇게 받아 먹었습니다. 어우, 이거를 그냥 먹긴 너무 아쉽다. 맛있어? 이거 뭔데? 번데기, 그렇지. 번데기, 그렇지. 서준아, 초콜릿이 맛있어? 번데기가 맛있어? 번데기. 오, 번데기. 쌍둥이가 최고로 좋아하는 초콜릿을 이긴 맛, 번데기. 쌍둥이의 번데기 사랑 정말 대단한데요? 아이고, 또 번데기 난리 나겠구나. 너 번데기 지금 몇 통째 먹는 거 알아? 아니, 아니야, 그만. 오, 이선! 너 번데기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니? 아니야, 아주. 아. 아니야, 여기, 제이, 보여. 저기, 제이, 보여. 제이, 보여. 저기, 제이, 보여. 저기, 제이, 보여. 야, 아빠 건 냉겨. 이다, 이 아빠 거. 아니, 너네 다 먹었잖아. 아빠도 먹어야지. 다섯 마리는 아빠가 먹어야지. 아빠도 먹어야지. 자, 이리 하여 우리는 보령에서 머드팩을 하고. 한편 호랑이 훈장님의 수업은 계속되는데요. 허리 쭉 펴고. 못한 놈들은 여기 혼자 남는 거야. 집에도 못 가고 훈장님이랑 살아야 돼. 만세, 훈장님하고 살 거야? 그러면 딴짓 안 하고 딱 바로 앉아갖고. 왜 만세? 어째 눈물이 나와? 만세야, 대답도 이제 안 하지. 만세야,
자, 그러면 잘 들어. 자, 정좌. 허리 쭉. 자, 훈자님이 그러면 만세도 마친 걸로 하고 곶감 줄게. 여기 봐. 만세 뚝뚝. 만세 뚝뚝. 그래. 만세 울지 마. 만세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근데 저거 봐라. 저거 먹고 싶어 하고 그러네. 민국 이리 와. 내 자. 네가 너무 잘했어. 그렇지. 네 때문에 아주 동생이 뚝했다. 곶감. 그럼 너 어떡하려고 있어봐. 형 주려고? 대안아. 대안이야지. 대안아. 대안이 대답도 안 하는디. 이거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을 거야. 저놈은 끝까지 반말해도 안 되겠다. 훈장님한테 반말하면 돼 안 돼? 그럼 훈장님한테 반말하면 안 되지? 응, 응. 그럼 친구한테 하듯이 반말하고 그러면은 훈장님이 여기 와서 회초리 맞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대안아. 그럼 대안이 이리 와봐. 대안아, 훈장님 봐봐. 대안이 자. 네. 훈장님이 이거 꽃감 줄게. 대안이도 줄게. 네. 옳지. 코가 질질 나왔다. 안녕히 계세요. 아, 씨앗이 나왔어. 너 벌써 다 먹어간다. 야, 이놈들아, 기다려 좀. 하나만 할래. 대한민국이 가만히 보니 먹돌이네 이게. 그리고 나머지 이리 와. 얼른 와. 옳지. 얼른 와. 옳지. 어떤 거 넣을 거야? 넣고 어떤 거야? 우는 아이도 뚝끝이게 만든다는 곶감. 언제 울었냐는 듯 곶감에 푹 빠져 있네요. 마늘 좀 따지. 네, 어우다다 어우다. 와, 이것만 맞다네. 가지고 이제는. 이제 훈장님 보면서 먹어. 여기 봐, 훈장님 말 들어야 돼. 요거 집에 가면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요거 연습 많이 해. 훈장님이 나중에 집에 갈지 몰라. 잘하나 못하나 보러 알았지? 저 예절 공부 배웠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잘하는 거 배웠다. 어른들 만나면 다 인사 잘해야 돼. 그래서 인사 잘하는 착한 어린이가 돼야 돼. 알았지?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라.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이쪽으로 오세요. 과일로 오세요. 과일로 오세요. 빨리. 차려. 경례. 차려. 경례. 차려. 쓱. 그렇지. 총원 넷. 사고무 변제 일원 넷. 아버지 여기. 아버지는 여기. 야, 드디어 한옥에서 잔다. 한옥에서. 공룡은 숲에 있어요? 공룡은? 공룡은 이제 없어요. 아니요, 공룡 삼촌이에요. 공룡 삼촌이에요? 네. 웃음도 눈물도 많았던 긴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방은 왜 갖추나? 다들 가방을 왜 갖고 나왔어?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집에? 더 이따 갈 거야. 가방 여기다 두고. 자, 가방에 두고. 자. 어디 가게? 걸어가게, 집까지? 너네 여기서 걸어가면 10살 때쯤 도착할 텐데. 어? 아, 훈장님 오셨다. 훈장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자,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착하다.
잤어? 잤어? 요 해야지. 아니 이리 와 봐봐 봐봐 이리 지금 미국 어디 가려고 끊고 민구가 어디 가려고? 아직 갈 시간도 아니고 공부도 안 끝났어. 근데 이거 끌고 나오면 어떡해? 그리고 봐봐봐 여기 이불이 이게 뭐요? 여기서 누가 잤냐? 이리 가져와 여기다 놓고 방에 들어와서 이불 개고 봉수 떡 만세! 집에 가기 싫어? 그럼 아버지한테 아버님이 주무셨습니까? 하고 무난 인사 했어? 이놈들도 인사도 안 했구만. 자 여기서 딱 밖에 나왔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한테 인사해야 돼. 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 아버지 주무셨습니까?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옳지. 네, 잘 잤어요. 아이고. 자, 자, 또 접고, 그렇지. 아, 유토 잘한다. 자, 사랑이도. 그렇지. 아, 착하다. 자, 이제 아버지 갖다 드리세요. 서보세요. 아, 착하다, 사랑이.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지만 여럿이 모이니 웃음이 가득한데요. 특별히 다섯 명이 함께해서 더 즐겁고 든든한 아이들. 하루 만에 활짝 표정도 더 밝아졌습니다. 아 잠깐만. 어퍼 어퍼. 밥 먹으러 와라. 사랑이도 어서 와라. 가시죠. 식사하러 가십시오. 서당에서는 자율배식으로 잔반을 남기지 않는 게 원칙. 자, 자 가만히 있어봐라. 손으로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안 되겠다. 이놈들이 또 식사 예절을 하고 해야 된다. 공수. 공수. 손 딱. 공수. 자, 훈장님 봐. 여기 밥 먹을 때 자기 먹을 만큼만 먹어야 돼. 남기면 안 돼. 알았지? 네. 남기면 안 된다. 훈장님한테 혼나. 이놈 한다. 알았지? 네, 줄 딱 서서. 네.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옳지. 네. 여기다 올려놔. 이제 또 이거 해야지. 대안아, 대안아. 어, 됐어, 됐어. 대안아. 대안아.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것도. 여기도. 이거 뭐야? 그렇지. 이거 뭐예요? 다 먹어야 돼. 먹을 만큼 먹어야 돼. 곰치나. 자, 됐어. 오케이. 거기 안 돼. 먹을 거예요? 자, 먹지 말고 기다려. 이리 와. 이리 와. 여기로 와. 이거 뭐야? 이게 뭐냐 아니 이게 뭡니까 이래야지. 다시 해봐. 이거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이 맴매한 회초리. 회초리 알겠냐? 회초리가 뭔지 알아? 회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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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초리 알지? 네. 네. 회초리. 정좌. 정좌. 공수. 공수. 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인사.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드시나. 사람마다, 맞아, 사람마다. 사람이 기다려. 어른들 먼저 드시고 나면 먹는 거요. 아버지, 어머니, 딱 봐봐. 자, 봐봐. 먹어도 자. 돼요, 이제? 자, 이제. 네, 이제 먹어도 돼요. 저희들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네. 먹. 나는 이렇게도 내게 왜 밥 먹어요?
공부해야지.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사줄게. 꽃가무니? 아이, 꽃가무 먹고 싶어? 꽃가무 어디지? 꽃가무 집에 갔나 봐. 꽃가무 또 훈장님이 간식으로 줄게. 맞아 오나 가슴이 짰다. 에? 맞아 오나 가슴이 짰다. 에? 이마? 네. 오늘 자베르? 지진 거 드실게요 또. 지진이 먹고 싶어요? 응. 네 이제. 네. 먹어도 돼요? 아, 하면 되지. 아, 이때. 그럼 갔다 와. 이때. 또 여기 들고 가서. 어, 골목 여기 들고 가서 먹고 그렇지. 싶은 만큼 가지고 와. 그렇지. 이거 먹어. 사랑이 이거 다 먹어야 돼, 이거. 이거 다 먹어야 돼. 어? 먹었다. 먹을 수 있지? 유토가 1등 먹겠네. 이것도 알았어. 아이스크림 뭐? 勉強 したらね. 뭔 勉強? 소, 사랑 기능 했다 갔다 뭐 내다 갈. 아이. 봐봐. 응? 일찍 서서서서. 나 이래서 내무끈한테 내쳤던데요. 이번에 아무리 내때라갔다 해도. 그럼 이제 한 번 더. 유토야! 너 졸고 있었어? 졸면 안 돼. 눈 크게 떠. 이렇게 이렇게 떠. 울지. 나 지금 놀랬다. 뭐 죽어. 사랑. 사랑 말하라네. 답이 있어. 맞아. 답이 급격히 올라왔어. 유지 급격히 시켜줘. 반지 다 먹어간다. 아나. 나 다 먹어간다. 아, 옳지. 아이고 잘 먹어. 물 먹어도 돼요? 아무는 먹어도 되지. 아이들이 착하네. 그래. 한 번이 이렇게 조절하는데 삼촌은 어떻게 타염이야이야이야이야 사랑해는 사랑해 우우는 말할 거야 육육이 폭식구에서 쓸만 건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건데 빼고 뭔 소리야 이게? 밥 먹는 식당에서 뭔 소리요? 내가 빨리 먹어야겠다. 내가 빨리 먹어야겠다. 자, 민국이하고 대안이 이제 밥 못 먹겠지? 배 아플 것 같아. 배 아플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 돼. 사랑이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다 먹을 수 있어? 약속할 수 있어? 좋아. 그러면 사랑이는 먹고 민국이하고 대안이는 일어서. 그렇지. 자. 아니야, 만세 다 만세는 다 먹었으니까 있어. 자, 대한이하고 민국이는 공수. 운다고 되지가 않네. 그리고 손 들어. 손 딱 들어. 이렇게. 안 되겠네. 그러면 만세도 벌 받을까? 만세도 일어나 그럼. 안 되겠다. 같이 받고 싶어서 그러지. 쌍둥이 아니랄까 봐. 손들어 만세도. 옳지.
이제 딱 됐다. 아이고 잘한다. 대한이가 제일 잘한다. 민국이도 쭉. 옳지. 손 내리고 공수. 이제 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해봐. 다 먹겠습니다. 옳지. 앉지. 딱 바로 앉지. 공수. 공수. 인사. 다 먹겠습니다. 자, 들고 가서 저기다 갖다 치. 숟가락 들고. 민국이 숟가락 들고 가. 유토 가고. 사랑이는 기다려. 다 먹어야 돼.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사랑이 못 먹었으면 안 먹어도 돼. 다 먹을 수 있어? 너 다 먹을 수 있겠어? 말을 해봐. 다 먹을 수 있겠어? 네. 어, 알았어. 그럼 꼭꼭 씹어서 다 먹어. 호랑이 훈장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사랑이는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다 먹을 수 있어? 사랑아, 고만 먹을까? 고만 먹어도 돼. 아, 끈질기게 도전하는 아빠의, 에? 너 아빠의 피를 받았나 보다. 응? 아유. 못 먹었으면 요거 이제 놓고 벌 한번 받으면 돼. 아니면 민국이처럼 탁 손 한번 들고. 그것만 먹으면 끝이다. 그것만 먹으면 끝이다. 끝이다. 사랑이 끝. 어우 잘했어. 인사하고 가야지. 인사하자. 자, 공수. 잘 먹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버지 좀 안아주세요. 일로 와. 아이고, 잘 먹어서. 물 좀 먹이세요. 물 좀 먹이세요. 아주 눈치가 아주 너는. 아이고, 장난 아니다. 대한민국만 수사. 오. 유토는? 오, 잠깐 밖에 나갔어. 이거 먹고 물 마시고 사람도 같이 갈래? 알았어. 그럼 일단 천천히 씹어먹고 천천히. 그렇지. 수바. 뱀이 나타났다. 뱀이 나타났다. 뱀이 어디 있어? 여기 나무 가지 뱀이다. 아빠, 여기도 있다. 뱀. 어디야? 진짜 수박이다. 자, 수박 따봐요. 그렇지. 아이, 땄다. 아빠, 이거. 어, 그래. 그거 들고 와요. 아니, 아빠가 들고. 아니야. 아빠도 들 거야. 나 너무 무거워도 들고 와야지 이제. 그래도 농사 짓는 게 힘든 거야 이 사람들아. 수박 하나 드는 거 같고. 자, 일로 따라오세요. 대한민국 왕세. 사람 다 먹었어. 다 먹었어. 힘이. 오호호호. 땡겨. 하나 둘 셋. 그렇지, 땡겨. 땡겨. 두 손으로 꽉 땡겨. 오, 야, 불어 죽어. 이야, 땄어요. 아이고. 어, 두껍이다. 가라. 야, 여기 봐봐. 야, 엄청 크다. 진짜 크다. 우와, 두껍이 진짜 크다. 두껍이 진짜 크다. 진짜 크지? 한번 만져볼 사람. 아멜로기니 그런 머리네. 만수야 만져봐봐. 우와. 사람도. 사람도 만져. 사람도 만져. 아이고, 아이고. 오. 손이 있겠다. 오. 두꺼비에 두꺼비 여섯. 저. 만졌어.
오늘도 웃음 가득한 추억이 쌓여갑니다. 한편 첫 외출에 나선 오등이네. 그런데 설아, 수아, 쌍둥이와 대박이 뿐이네요. 어디를 찾아온 걸까요? 어, 여기다 여기. 다 왔다. 언니. 언니 보러 가자. 아. 여보세요. 우와. 학교장이야. 학교장이야. 언니 화이팅. 아. 설아야. 오 이거 대박이야. 좋아. 설아야. 오 이거 대박이야. 좋아. 아 대박 좋다. 박수. 앞으로 조금만 땡기면 가요. 대박아 아빠한테 가자. 얘 뛰어다녀. 그래? 집에서. 아니 쟤들 못 쏘는. 아니 뛰어다니다니까. 지금 이거 못 걷는 척 하는다니까. 아. 봐봐 지금 이런 춤은 난이도가 좀 있는 춤이거든 지금 어 앞발로 이렇게 하는 게 난이도가 좀 봐봐 난이도 봐봐 난이도가 좀 있는 춤이야 그렇지 너 뭐야? 어? 뭐야? 어? 누가 그랬어? 야, 눈 비비면 안 되잖아. 아니, 눈 비비지 말고. 야, 아빠랑 같이 뽀뽀해. 알았어, 보면 재하야. 아빠랑 좀 몇 분 해볼까? 네. 어? 게임도 하고? 10점 내기 딱. 재하가 이기면 재하 소원을 하나 아빠가 들어주고. 저 소원 없는데요? 소원 있을걸? 없어요. 대신 지면 1시간 더 운동? 왜? 30원. 아니 소원이 없다고 말이 되나? 운동을 너무 요즘에 빠져먹었네. 운동 하루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소원이 있으면은. 말이 안 되지. 재하야 진짜 시합처럼 해라 어때요? 오, 3대 1 아, 좋아, 9대 8. 둘. 엄마! 둘. 화이팅! 둘. 지금 화이팅해서 너 지금 지고 있어. 화이팅! 둘. 이니! 아, 어! 아. 에이. 게임! 일로 와봐. 왜 울어? 어? 왜 울어? 일로 와봐. 왜 울어?
어? 져서? 져서 우는 거야? 어? 져서 우는 거야? 뭐야? 얘기해봐. 야. 져서 우는 거야? 응? 너 이렇게 질 때마다 이렇게 울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열심히 했는데 하는 것보다 안 나와서? 어? 물 닦어. 또 울지 마. 태에서 그만할래? 어? 그만할래? 이렇게 울고 그러면 아빠도 마음 아파서 테니스 시키고 싶지 않아. 그만 울어 이제. 가서 세수하고 와. 가서 빨리 뛰어가서 세수하고 꽂히고 와. 니 저렇게 보다 울면 마음 안 아프나? 왜 안 아프냐? 아프지. 근데 지금 이렇게 우는 게 낫지. 나중에 커가지고 우는 거는 지금 우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울어놔야지. 그래야지 지금 많이 울어놔야지 나중에는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근데 충분히 감당할 만큼 빨리 뛰어와.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아빠한테 이기면 되지. 네. 어? 네. 집에서 제아는 집에서 어리광 피우고 그런 건 아빠가 다 받아주는데 라켓 들고 이렇게 어리광 피우고 그러면 아빠는 안 받아줄 거야. 앞으로도. 이제 꿈이 뭐야? 어? 테니스 선수. 그냥 테니스 선수? 아니, 세 개. 세 개? 세 개 뭐? 제가. 세계 최고 테니스 선수? 그러면은 이제 내일부터는 잘할 수 있지? 이게? 네. 파이팅! 아빠가 그 가르쳐준 거 세 번 외치고 끝내. 어? 앞 크게 저기 반대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시끄러워 그럴 때까지. 나 할 수 있다. 아빠 보지 말고 여기 저기 하늘을 보고 시작. 1번 난 할 수 있어. 2번 난 할 수 있어. 3번 좋아. 할 수 있어? 오케이. 드디어 재아에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힘들었어? 네. 근데 왜 아빠한테는 힘들다는 얘기 안 해? 아빠는 저보다 더 힘들게 하니까 힘들다고 못 말하겠어요. 세계 10위하는 데는 테니스 선수가 소원이에요. 주원아 몸무게 많다. 한편 엄 아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애견 펜션인데요.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같이 할 수 있다니 지훈이와 나무도 정말 좋아하겠죠? 강아지들 많이 온다 주원아. 또 왔어 몸무게들. 아우 차가워. 지원아 그럼 우리 수영복 갈아입고 들어가자. 응? 수영복 갈아입고 들어가자. 일로 나와. 이제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즐겨볼까요? 먼저 준비 운동부터. 같은 데만 들어가 보는 거야, 지훈아. 오늘은 추워. 저거 봐. 나무랑 쿠키랑 노는 거 봐. 춤추고 노네. 가만히 있어봐. 나무야. 나무가 싫대. 나무야, 이리 와봐. 나무야, 일로 들어가자. 깊이 안 들어갈게. 조금만 들어갈게. 나무 여기까지만 와봐.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나무야. 멍멍이 입혀볼까? 지훈아, 지훈아, 나무 어퍼프 이거 입었다. 구명조끼 입었다. 자, 나무야, 들어봐봐. 와, 잘하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옳지. 나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옳지, 이쪽으로 와봐. 오, 잘했어. 나무 수영 잘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도 경험을 했고 계속 이렇게 접하게 해주면 놀이라는 걸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똑같은 것 같아, 아이랑. 지훈아, 그럼 따뜻한 데 가자. 구구 있다, 구구. 구구. 엄마. 엄마가 찜질하고 있대. 우와. 와. 아이고, 쿠키가 싫은가 보다. 우리가 자기 자리로 와서. 응? 쿠키가 어떻게 했어? 그랬지? 어머니? 할머니? 엄마? 엄마 같아? 엄마. 나 나무야, 너 앉아있어. 앉아. 너 털 말려. 야, 나무 너 수영 잘했다. 너 수영 잘하면서 뭘 이렇게 무서워해? 나무가 수영 어떻게 했어? 그렇게 했지, 있잖아. 아빠 봐봐. 이렇게 했지? 나무도 여기 좋은가 봐, 이제. 따뜻해서. 까까? 까까? 지훈이 배고프지? 네. 무슨 까까 먹고 싶어? 치즈? 네. 이제. 치즈 먹고 싶어요? 네. 쿠키도 치즈 줄까? 주지 마. 주지 마. 먹을 거야? 아빠 조금만 먹을까? 아빠는 조금만 먹고, 지훈이 많이 먹고, 멍멍이들도 조금씩 줄까? 조금만? 쿠키. 안 돼. 안 돼. 쿠키. 안 돼. 지훈아. 강아지들이 이쁘긴 하지만 치즈는 줄 수 없어? 치즈는 줄 수 없어? 치즈는 지훈이만 먹을 거야? 응? 나무도 이렇게 쳐다보는데 안 줄 거야? 아빠 먹어? 아빠 먹어? 응, 까줘? 응. 그 조금 남은 거 아빠 좀 먹으면 안 돼? 요거 먹어도 돼? 요거 먹어도 돼? 안 돼? 에이. 에이. 이거 흘렸다. 쿠키 좀 줄까? 쿠키 좀 주자. 지훈아, 쿠키 이렇게 보고 있어. 쿠키 하나 줘, 좀 줘. 쿠키 먹었어. 어? 쿠키가 계속 지훈이랑 같이 놀아주는데 쿠키 좀 줘야지. 하나 더? 딱 하나 더 먹고 싶어요? 네. 근데 없어요. 주세요. 자, 쿠키, 나무. 그리고 지훈이 이만큼. 아빠는 안 먹었어. 아빠는 안 먹었으니까 이거 한 입 먹으면 안 돼? 어? 아빠는 안 먹었으니까 이거 한 입만 줘. 안 돼? 입에 묻었는데? 지훈이 입에 치즈 묻었는데? 그럼 아빠? 먹을까 봐 네가 먹냐? 지훈이가 먹을 거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걔랑 같이 사우나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그림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나무도 굉장히 편애했고 지원이도 좋아하고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아빠 지원 잡으러 가야겠다. 아빠 지원 잡으러 가야겠다. 우리 키 태워줄까? 있지! 있지! 지원아 웃어봐. 우는 거는 그랬지? 지훈아 되게 좋다 그치? 지훈이 오래오래 기억해. 오빠가 이렇게 목마 태워갖고 이렇게 이 산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던 거 오래오래 기억해줘. 다음 주 계속되는 다섯 선비의 서당 완전 정복기. 한편 아이들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선 아빠들. 강적과의 한바탕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공주님으로 변신한 귀여운 사고뭉치 자매. 과연 생일 파티는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쌍둥이를 찾아온 예비 아빠 제육 삼촌. 과연 쌍둥이들의 마음은 얻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힘을 주는 아이들이 있기에 아빠는 더욱 강해집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91화 나를 강하게 만드는 사람들.